드디어 두 번째 팀 사연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경찰과 도둑 유튜버 팀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팀 이름 무서운 아저씨들. 네. 좀비 고등학교에는 청소년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같은 성인 유저들도 적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요. 그럼요. 네. 지금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성인이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저희도 팔팔하게 날아다닌다는 걸. 아 그럼요. 당연히 팔팔하죠.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으신가 봐요. 네. 많은 유저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기 위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꼭 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도니스님 만나 뵙게 되면 즐거운 대결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도 영광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팀 멤버는 삐빼님, 두 번 읽어야 되나요? 보뽀님인가요? 보님이죠. 그 다음에 수학자님, 평화님, 이렇게 네 분 되겠습니다. 네. 일단, 수학자님과 삐빼님 이제 유명한 유튜버 유튜바님들 되겠습니다. 네 기대되고요. 사실 수학자님은 이전부터도 이제 뭐 클랜 대항전이나 이제 어떤 그 경도 레더 같은 것들도 많이 하셨어서 실력자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삐빼님은 이제 제가 본 기억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은 좀 잘 안 됐는데 오늘 어떤 경기 보여주실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본님과 평화님도 상당한 실력자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제 전적이 평화님은 15시즌 브론즈, 16시즌 실버.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님은 브론즈. 아, 네,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번에도 폐쇄된 실험실 맵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명이 모두 한쪽 방향으로 또다시 올인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A지역에서 쌈 싸먹으면 바로 30초도 안 돼서 게임이 끝났는데 일단 녹말차님 갑자기 뒤로 빠졌고요. 자, 삐빼님과 평화님이 A지역 수비를 막고 있습니다. 자, 스위치를 엄청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요. 일단 삐빼님이 첫 번째 퍼스트 킬을 날렸고요. 그것입니다님 감옥행. 자, A스위치 일단 스위치를 부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스위치가 부서졌습니다. 네, 두 번째 B스위치도 부서졌고요. 이번 뭔가 각성을 했나요? 유튜버 팀에게는 지지 않겠다. 뭔가 이런 각성을 한 건가요? 자, 이제 남은 스위치 하나. 이제 C스위치만 남은 상황인데요. 수학자님, 눈에 띄는 송편 좀비. 저걸로 일단은 시야 공격을 먼저 하겠다는 건가요? 녹말차님, 희네님 기웃기웃 거리면서 살짝 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그로에 끌리지 않고 자 삐빼님과 수학자님 자리 지키고 있고요. 본님만 앞으로 나간 상황. 자 지금 희네님, 네 별로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곳에 들어간지는 모르겠네요. 자 녹말차님 혼자 남았고요. 옥지기 과연 1대1에서 평화님, 네 이거 자동문이죠. 큰일 났습니다. 골키퍼 있었는데 골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SL님하고 그것입니다님, 희네님 전부 다 C스위치로 전부 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삐빼님이 또 희네님을 인간키를 했고요. 자, 수학자님하고 이제 본님 3명이서 C스위치를 철석같이 강철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것입니다님 자, 샤샥 피해서 들어가고 또 지금 에셀님하고 녹말차님 남아있고요. 녹말차님 다시 이제 탈옥시키려고 지금 두 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님 또. 네, 다 뚫렸죠. 열렸습니다. 아마도 저 스트로잉 스킨을 끼고 있어서 덩치가 너무 커서 작은 인간을 잡을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희네님, 또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것입니다님과 녹말차님. 이제 빨리 스위치를 부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초, 2초, 1초. 네, 일단. 좀비팀의 승리로 이 경기는 끝납니다. 스위치는 두 개 부셨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 상황.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레더 룰인 줄 알았는데 레더 룰이 아니네요. 자, 일단 무승부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승점 스코어는 1대1이 됐고 스위치는 이제 어썸피스 팀이 두 개를 부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버 팀의 공격 되겠습니다. 평화님 이제 스위치 접근하고 있고 그것입니다님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네님 뒤에서 마저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것입니다님 지금 좀비 킬 나오게 생겼는데요. 지금 좀비 킬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것입니다님 저렇게 계속 몸빵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잡아서 체력 회복하셔야 되는데요. 평화님이 그것입니다님을 평화롭게 좀비킬. 그 다음에 이제 삐빼님 지금 C스위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작전을 바꾸려고 하나요? 네, 지금 이제 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을 살짝 선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지금 스위치 뜰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에셀님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죠? 일단 평화님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삐빼님 다시 한번 옥을 뚫기 위해서 약간 이제 간을 보고 계신데요. 하지만 아직 스위치 오대 아 네 지금 요번에 스위치를 하나도 부수지 못한 건가요? 지금 네 스위치 누적 스위치 0개 그렇게 하면서 어썸피스가 2라운드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어썸피스 팀의 또 올인 전략 이번에는 C 스위치로 갑니다. 네 수학자님이 벌써 한 명 잡았고요. 자 그것입니다님 감옥에 들어가셨고 C 스위치 와 오늘 좀 치열한데요. C 스위치 빨리 부셔야 돼요. 본님이 따라갑니다. 아 네. 네 아깝습니다. 자 에셀님 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평화님이 네 평화님 큰일 났습니다. 경기 끝나면 남은 세 분한테 많은 원망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녹말차님 희네님 남아 계시고요. 희네님 지금 와 도타록에 또 성공합니다. 녹말차님 지금 스위치를 어디를 부술까 지금 상황을 좀 둘러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 수학자님과 지금 올라오면서 아 희네님 아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잡히고 맙니다. 자 에셀님 혼자 남아있고 에이스치 아 네 패배하고 맙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는 유튜버 팀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여기에서는 제 유튜버 팀이 승리를 가져가야 결판이 나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서피스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 명확하게 이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학자님과 삐빼님이 또 한 조를 이뤄서 C스위치에 접근하고 있고요. 녹말차님 철벽방어 하고 있는데 뚫렸죠. 철벽이 뚫렸습니다. 네, 수학자님이 좀 더 강력한 창이었나 보네요. 자, 수학자님 하지만 스위치는 관심이 없다. 다시 또 옥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약간 옥전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에셀님 또 그쪽 아니죠. 아... 반대쪽에 계셔야 되는데 자꾸 저쪽에 있죠. 오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본님만 갇혀있고 수학자님, 평화님, 삐빼님 이렇게 세 분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좋지 않아요. 지금 수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B 스위치 완전 뚫렸죠. 자 그냥 자연스럽게 스위치를 내주게 됩니다. 다음 녹말차님. 네 녹말차님이 네 방금 막 본님을 킬했나요? 네 희네님이 이제 삐빼님만 잡으면 스위치가 어떻게 부서지는 상관없습니다. 삐빼님이 잡히면 절대 잡히면 안 돼요. 지금 잡히면은 이제 패배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일단 삐빼님도 지금 무빙이 약간 조심스러워요. 이게 공격적이고 이게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신중하게 지금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희네님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샌드 상황 하지만 옆구리로 빠져나갑니다. 옆구리로 빠져나가고요. 자 일자길이라도 이용해서 절대 지지 않겠다. 일자길은 사실 인간이 너무 유리하죠. 자 희네님 사실 저기 정면으로 있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짝 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20초 남은 상황입니다. 자 삐빼님이 지금 빨리 탈옥을 해서 스위치를 와. 네, 그것입니다님. 이제 숨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삐빼님을 잡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 결과 두 번째 경기 어썸피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완전 아 수나님 좀 미키 대단해. 아 초기 승리도 좀 미키. 아 민망합니다. 저희가 3점 미키 고개를 힘내다가 이 지금 초기 미키 그리고 안 잡히고 지금 잘 교주를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렇습니다. 무슨 장면? 이거 자꾸 이런 거 연출하시고 말입니다. 아. 와, 대박인데요? 저희 어썸피스 멤버들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1승을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꽤 비등비등한 어떤 모습을 많이 연출을 했고요. 물론 저쪽 팀에서도 수학자님이나 삐빼님이 활약을 잘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뭔가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올 모든 경기 또 패배하지 않을까 사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또 패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치열하게 해서 승리를 쟁취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도는 첫 번째 경기는 패배를 했지만 두 번째 경기는 어썸피스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총 5경기 중에 1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음은